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 도현군을 잃은 아버지가 22대 국회 도현이법 제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의 사임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최 목사의 사임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총회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양곡교회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해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난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13년간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는 766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 즉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강릉에서도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도현이법을 22대 국회 국민동의에 재청원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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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급발진 사고임을 밝히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차량 설계도면 하나 없는 소비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도현이 방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낸 사실을 또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계도면조차 받을 수 없는 소비자가 또 경제적 약자가 이 모든 사실을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현행법에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까지 7차례 재판이 이뤄졌지만 입증 책임은 오롯이 유가족 몫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결함은 없다며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운전자가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추론해서 가능성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국과수 분석 결과를 저희는 신뢰할 수 없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조사와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도현 군 아버지는 국과수의 이 같은 결론에 반박하기 위해 음향감정과 EDR 감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사설 감정기관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과수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에 더해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재현시험을 진행했고 도현이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풀엑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의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소비자이자 피해자인 도현 군의 아버지는 실험에 쓰일 차량과 운전자 섭외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옵션, 동일 차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사실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이걸 왜 하나 해야 되는 정말 끊임없는 무한 반복적인 물음표가 생겼지만 어쨌든 아들을 떠나보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고는 진실 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난해 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을 청원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인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운전자가 의도치 않은 급가속 상황에서 운전자가 전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긴급제동 장치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 대책 마련까지 저희 법안에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5번의 대표 발의가 이뤄졌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와 산업계에 미칠 부담을 우려해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강릉 시민들의 도움으로 재청원을 했고 9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씨는 도현이법이 제정되면 수많은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현이를 떠나보낸 순간부터 저희 가정은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정말 파탄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서 싸워올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도현이를 데려가셨나 하는 원망은 한없이 할 수뿐이 없고 도현이법 제정이 아들이 남겨준 소명이라는 아버지 이상훈 씨. 다시는 급발진 의심사고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최근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가 사임 의사를 갑자기 밝히며 물러났습니다. 최 목사와 관련해 교회는 사무총회를 열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지구촌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성은 담임 목사의 사임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주년 행사를 마무리한 최 목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됐다며 리더십 공백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21일 교회는 사무총회를 열고 최 목사의 사임 배경을 교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구촌교회 관계자는 최 목사의 사임이 교회 이전을 추진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성은 목사가 중심이 된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2003년 증축한 현재의 수지 성전이 노후화되어 이전을 계획한 겁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건축 계획에 따르면 920석에 달하는 교회 본관의 좌석수는 1600석으로 늘리고 주차장도 500대 규모로 약 2배 확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168억 원이었던 예상 공사비가 현재 약 4배인 600억 원으로 불어났고 공사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 목사와 교회 성도들 간 갈등이 촉발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교회 측은 사무총회에 참여한 약 2,600명의 성도들에게 최 목사의 사임 배경에 대해 수지 성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리더십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사무총회 현장에 최성은 목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 성도는 성도들 간 고성이 오갔다며 뒤숭숭했던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임한 최성은 목사에 대한 예우 문제는 교회가 당사자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교회는 다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과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앞서 서울 소망교회에 총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소망교회 당회에서는 30대 30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총회 측은 소망교회에 장소 사용 요청 철회 공문을 보내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으로 총회 장소를 결정하기 직전 양곡교회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곡교회는 장형록 목사가 담임 목사로 통합 제94회 총회장을 지낸 지용수 증경 총회장이 연합 당회장으로 있습니다. 김영걸 부총회장은 성의와 정성을 다해 총회의 짐을 대신 지고 논의해준 소망교회에 대한 예의로 철회 공문을 보냈다며 사정을 아는 양곡교회가 총회가 잘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서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총회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해 교단으로부터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법원이 이 목사가 제기한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는 전날 이 목사 측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리회 목회자 자격을 회복하고 복직하게 됩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퀴어 행사에 참석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2월
출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기감 총회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 측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면서 이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습니다. 최근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남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권역 기독 자사고 가운데 이대 부고의 일반고 전환은 대성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대 부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기독 자사고들은 학령 인구 감소 여파에 백기를 들고 일반고 역시 수업 선택권과 교원 임용 문제로 권학이념 구현에 어려움을 느껴 자사고 지정을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부고 교목실장 조종철 목사는 일반고 기독사학들이 제한적 조건 속에서도 학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왔듯 이대부고 역시 가능한 길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제20회 로뎀나무 찬양예배 행사를 열었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남원교계 목회자와 장로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해 공연에 감동을 함께했습니다. 그대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란 주제로 설교에 나선 남원시 기독교연합회 장효수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뿌린 작은 겨자씨와 같은 예술과 복음의 열정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큰 나무가 되어 젊은 세대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지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국악을 소재로 한 뮤지컬과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낸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매해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화, 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아이들이 느꼈던 예수님,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정은 교감은 특히 저희가 선보인 국악 뮤지컬은 대본이나 악보가 없다 보니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하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2일 제109회 총회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본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예비 후보로 등록한 목사와 장로 총 5명은 이날 본 등록 시간에 맞춰 총회에 방문해 필수 서류 등을 제출하고 후보 번호를 뽑았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와 여천교회 정훈 목사, 광주 남문교회 양원용 목사가 입후보를 마치며 총 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노회 추천을 받았던 성덕교회 박주은 장로는 등록 전 사퇴 의사를 밝히며 나의 부족함보다는 윤한진 장로의 리더십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한소망교회 윤한진 장로가 단독 출마하게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박한균 장로는 본 등록을 마쳤기에 규정과 조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하겠다며 총회 선거 문화가 깨끗하게 정착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졸 이상 학력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월평균 405만 8천 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상반기보다도 1만 명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한 20대 고학력자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인구도 포함됩니다. 여야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7개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7박 8일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밖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 등 일주일 내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수사 의뢰 등으로 시작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중간 수사 결과 현직 교사 2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6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현직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4년간 대형 입시 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 19명도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40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최전방의 모든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이틀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가량 지속됐습니다. 방송에는 최근 북한 외교관의 탈북,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 도중 폭발 사고로 북한군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21일 오전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가동했으며 북한은 같은 날 8시쯤 오물풍선 살포를 멈췄습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총 500여 개이며 풍선 속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로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개인 명의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의무에만 집중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면서 후보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후보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발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압승으로 평가된 지난달 TV 토론 이후 24일만으로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건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 파장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우와 충돌하면서 850만 대의 기기에서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는 블루 스크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2만 3천 편의 항공기도 운항에 차질을 빚었는데 전문가들은 운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몇 주가량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습을 위한 비용만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이 넘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은 소송을 거쳐 정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이자 물류항인 호데이다를 공습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도시 텔 아비브가 후티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예멘 현지 언론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죽고 83명이 다쳤으며 사상자 대부분이 정유시설 폭격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예멘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내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서 추가로 긴장이 고조될 위험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고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간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사도광산을 포함한 신규 세계유산 등재 여부 심사는 26일에서 29일 진행됩니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지난달 평가 결과에서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있는 한국은 일본이 사도광산 유산 시기를 에도 시대가 중심인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외면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비와 함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4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 확대 정책과 취업 교육 등 경제활동 촉진 대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활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 취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는 역대 최대로 나타나 취업의 질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 시장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학연은 물론 정재계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